제가 어제 방탈출 5시간 하고 왔거든요. 180분짜리 하나, 75분짜리 하나, 당신은 60분짜리 하나 어떤 이렇게 하고 간판입니까? 왔어요. 거기 방탈출 카페 중에 프리미엄 시그니처 테마가 있는데 그게 75분짜리 테마였어. 공포 테마였단 말이야. 그 장소를 무당집처럼 진짜 꾸며놨어. 그래서 내가 보통 방탈출 예약할 때 후기를 다 찾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후기 남긴 게 일단 분위기가 사람을 압도를 한다. 구금과 분위기가. 배경음악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공포면은 으스스한 음악 틀어주고 좀 밝은 방이면은 좀 밝은 음악 틀어주고 그런단 말이야. 좀 방에 어울리는 부금이 있어. 되게 소름 끼치는 막 웃음소리 막 이런 거 섞인 그런 부금이 나오는 거야. 안 그래도 방 엄청 어둡고 그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인데, 그리고 후기에 뭔가 그 특정 무서운 구간이, 특히 무서운 구간이 있대. 친구랑 개쫄아서 아 진짜 졸려 된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풀었어. 심지어 분위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집중도 잘안 돼. 그게 별 4개짜린가 그런데 원래 술술 풀려야 되는 난이도인데 쫄아가지고 막 해봐야 되는데 못 해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복처럼 뭔가 쪼여붙는 느낌이었어. 그복은 약간 그래도 모니터 상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실제로 공포 방탈출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그냥 방탈출이랑 공포 방탈출이랑 하고 나와서 느끼는 만족감이 달라요. 그래,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게 진짜 진짜 만족감이 커요. 진짜 재밌음. 그냥 탈출할 때는 진짜 벌벌 떨면서 하는데 탈출하고 나오면 와 진짜 재밌다. 약간 그 쫄리는 느낌이랑 그 스릴을 즐기는 거지. 와 진짜 살아남았다. 근데 그런 거 혼방하는 사람도 있다? 진짜 십상남자들 진짜 나는 혼방은 절대 못함. 아 나는 혼방은 못해. 아, 진짜 절대 못해. 매니아들 혼방하러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맞아. 쫄보들 데려가서 구경하는 맛이 있음. 내가 루시드 드림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했었는데 나는 이제 어느 구간에서 어느 타이밍에 그게 나오는 줄 아니까 친구들을 약간 공포를 최대치로 느낄 수 있는 구석에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몰아넣고 방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직격탄을 맞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방 청소하고 다니는 거 실시간으로 볼수 있죠. 진짜 재밌음. 근데 방 청소 카페. 내가 그 같이 방탈출한 친구랑 했던 공포 방탈출 중에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 없어졌는데 그게 그냥 공포 방탈출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전혀 몰랐었단 말이야. 근데 친구랑 둘이 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스토리별로 이렇게 있어. 스토리별로 진행이 쭉쭉쭉쭉 됐는데 우리 그냥 스토리 순서로 깨려고 예약을 했단 말이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둘이서 나눠진다는 거야. 공포 방탈출인데 둘이 분리가 돼. 이런 방탈출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태들이 좀 있는데 애들을 혼자 떨어뜨려 놔. 한 방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조금 밝고 한쪽은 문제를 많이 풀 일이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그냥 진짜 그냥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래. 나는 이제 친구랑 어떤 방을 가냐로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내가 무서우면은 문제를 풀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더 무서운 방을 가겠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어두운 방을 갔지. 근데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친구랑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는 가능해. 그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약간 핸드폰 같은 건 있거든? 그런 걸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벽에 있는 뭐를 이제 숫자 같은 거를 벽에 써있는 숫자를 이렇게 두드려서 알려주면은 이게 1번이야 하면은 그쪽 반대편 벽에 숫자가 아닌 다른 게 있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푸는 거란 말이야. 뭐그 정도로 도와주고 했었는데 뭐가 필요하대. 근데 내 방에 있는 게 없어. 침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 있는 게 없는데? 했는데 내가 진짜 보기 싫은 곳이 있었거든? 여기가 침대 밑이었단 말이야. 아니 불빛 하나 없는 그 깜깜한 방에 침대 밑을 어떻게 봐요? 나 진짜 이악 물고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봤거든? 근데 침대 밑에 상자가 이렇게 있고 침대가 벽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침대 밑에 상자가 이렇게 있고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상자 뒤에 그벽 구멍 뒤에는 다른 방이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그 상자를 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봐도 비디오잖아. 벽에서 뭐 나올 것 같잖아 구멍에서. 아나 진짜 그 진짜 한 1, 2분 동안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걸 안 하면 진행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상자에 손을 뻗었는데 벽에서 갑자기 손이 확 나와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탁 낚아채는 거야.
와, 나 진짜. 근데 다행히도 이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진짜 기절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예상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덜 놀랐어. 그거 막 진짜 탱커들은 그냥, 어? 상자 있네? 이러고 손 뻗었다가 상자 잡았는데 거기서 손 나온다? 그러면 악수하고 그냥 돌려보낼걸? 진짜. 그 정도로 겁없는 사람들이 있음. 묵직한 남자 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그 갇혀있던 방에 문에 작은 창이 한 이렇게 길다랗게 나 있었는데, 근데 그 작은 창으로 괴물 얼굴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거려. 그리고 가다가 문 한번 쾅쾅쾅 두드려도 보고 막. 아, 진짜 근데 진심으로 공포게임이나 공포영화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른 공포니까 진짜 나는 너희들이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어. 나는 루시드 드림을 추천할게. 그 어떤 곳은 열차 테마인데, 진짜 실내에 열차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진짜 열차는 아니지만 정거장에서 열차에 타가지고 문이 닫히고 나서 거기서 뭔가 문제를 풀고 하고 있으면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해서 내리면은 또 다른 복도야. 이런 식으로 진짜 열차를 움직이게 해놔서 진짜 열차에 탄것 마냥 세팅을 해놓은 데도 있어. 괜히 비싼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까운 게 아니야, 진짜. 이게 방탈출도 사람들이, 매니아들이 워낙 이제 많아지고 비슷한 류의 이제 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더 새로운 거 찾고 좀더 신박한 거 찾고 그래. 그런 게 있죠.